다른, 네. 예, 다른 임차인을 들이든지 아니면 대출로 빼줘서 임차인한테 내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 물건들 장점이 있다고 책에다 쓰셨는데 어떤 맞아요.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 물건이 네. 그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네. 사실 배당 계산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하게 되면 갭 투자가 되니까 네. 오히려 더 깔끔해요. 그 배당 요구를 안 하고 네. 이제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보증금이 얼마다. 그럼 갭 투자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잔금을 우리가 갭만큼만 할 수가 있으니까 그쵸. 대출을 일으키지 않아요. 지금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에서 대출이 안 나오는데 대출 없이 잔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갭이 작으면 투자금이 아주 작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대출을 받았다가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꽤 커요. 근데 그게 없어요. 대출을 안 받으니까. 그리고 중개를 안 받잖아요. 그 공실이 없죠. 그렇죠. 공실 없이 쭉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도 안 해도 되겠다. 그럼요. 네. 안 하고 명도도 안 하죠. 그러네요. 명도도 안 해요. 그래서 완전 그냥 코 푸는 물건이에요. 손 안 대고. 저희 수강생이 그래서 그거를 2천만 원 낙찰받아 신분 있어요. 1억 2,500 전세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2천만 원 낙찰 받으셨어요. 아, 제가 요즘 보니까 그 이제 화곡동하고 독산동 이쪽에 뭐 흔히 말 깡통 전세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 물건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 좀 기회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게 생각하세요?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시세 대비 전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 제로로 받아도 이미 마이너스인 거네요, 그럼. 가치가 전세금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물건은 이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받을 수 있으면서 전세 보증금 이렇게 인수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억 2천에 받았는데 전세가 3억 있어. 안 되잖아요. 지금 화곡동, 양천구 뭐 이런 이제 전세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이게 또 다주택자를 쪼이니까 이 사람이 대출을 가지고 좀 내보내야 되는데 대출을 좀 안 해주고. 또 보유세를 너무 많이 이제 매기고 양도세를 너무 많이 내니까 팔면은 양도세를 못 내. 이러니까는 이제 그 피해가 임차인한테 좀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 그 다주택자는 적폐, 내가 쟤 때문에 돈을 못 벌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이자 어떤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한쪽을 공격하게 되면 이 피해를 전가받는 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대인을 쪼면 임차인이 보호받는 게 아니고요. 그 피해를 임차인한테 전가할 수가 있어서 그 역학적으로 잘 좀 원하는 사람은 전세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를 했을 때 임차인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을 이제 억압을 하면 이 임대인은 거기서 빠져나가겠죠. 임대를 안 하든지 그걸 그냥 전가시키든지. 그래서 양쪽을 다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제 부동산 가치 투자자가 집중하는 것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일단 부동산 가치 투자자는 뭐 어디에 집중을 하는 건가요? 제가 사실 부동산 그 투자자의 어떤 자기 그 결이 있어요. 결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KB시세 매매 지수 뭐 이런 걸 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아주 그 물건의 디테일을 봐요. 그래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물건, 가치가 변하는 물건, 아니면 가치가 변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항상 수요가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지역, 이런 거를 많이 집중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자리. 그 입지라고 하는 게 인간이 그 경제활동을 하는 장소를 얘기하는데 이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게 돈을 벌고 쓰는 거잖아요. 그럼 버는 게 중요해요? 쓰는 게 중요해요? 일단 버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버는 게 중요하죠. 벌러 가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일자리 교통이 중요한 거죠. 돈은 집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그렇죠. 또 더. 그래서 벌고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상권이겠죠. 일자리, 상권.
요즘에 이제 네.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결혼하면 뭐 반지하에 숟가락 하나 가지고 결혼한 그 네. 지금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이불이랑 숟가락 네, 하나 네.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네. 신혼부부는 최소한 그래도 오래돼도 아파트 전세에서 네, 전세.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점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뭐 가치 투자자는 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 교통호재, 일자리, 네. 그다음에 개발의 압력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여기죠. 그 네. 매매 지수를 봐서 네. 그 가치 투자자들은 시장의 흐름을 보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보다는 네. 이 가치에 비해서 낮으면 시장이 아주 나빠도 들어가요. 아, 기회로 보는군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가치 투자자들은 모아주택 신통 계획 이런 거 들어가거든요. 아 근데 일자리를 이제 보고 참 좋은데 일자리가 이제 공급되는 지역들 특히 지방 같은 경우 보면은 뭐 평택 이런 데 보면은 뭐 삼성이 들어와서 너무 좋아 좋은데 집을 지을 공간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 빈 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일자리만 보고 그러니까 투자가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어 근데 집 지을 네. 땅이 네. 희소성도 중요해요. 그 일산 주변에 또 빈 땅이 많다고 네, 일산이 네. 계속 입주가 그쵸. 많아가지고 네. 수요가 옆으로 이제 뺏기는데 네. 네. 수요도 중요하죠. 평택 한번 가보시면 진짜 어마어마해요. 네. 크레인이 저 오토바이 평생 볼 오토바이를 네. 평택에서 다 봤어요. 와 정말 일자리 어마어마하고 근데 요즘에는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람이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어, 몇만 평 되는 공장이 다 로봇으로 돌아가고 네. 하다 보니까 네. 그 고소득 아주 직접화된 일자리인 게 중요하고 네. 또 이제 주거가 이제 아파트만 있어서는 안 되고 네네. 이 아파트와 이제 살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골고루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천 같은 경우에도 네네. 고소득 일자리가 있는데 네. 인프라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쵸? 그 부발령 네. 때에 거기 근처에서 살기보다는 인프라 조금 있는 데서 출퇴근하는 걸 더 선호하거든요. 부장님 계신데 그 옆에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죠. 네. 네. 그래서 저기 인프라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고소득자들한테 어울리는 인프라가 없었던 거예요. 아직은. 일자리도 중요하고 네. 인원, 근무 인원. 중요하고. 어떤 일자리인가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제 뭐 일자리 뭐 직주근적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내가 직장이 중공업이다 네. 그러면은 주거 환경이 직주근적일 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직장이 염전이야. 그러면. 네. 그렇죠. 직주근접이 그 주변이 나쁘잖아요. 근데 그쵸. 뭐 판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네이버 다니는데 판교 예. 산다. 그러면은 직장 가까워도 예. 괜찮죠. 좋죠. 좋죠. 그런 거예요. 가보면 알아요. 다 느끼거든요. 가보면은 이제 아 여기가 될 만한지 안 되는 느낌이 온다는 말씀이시죠. 그 경매라는 나쁜 부동산들은 뭐예요? 경매로는 네. 일단은 소유자가 뭐 사정이 나빠서 나올 수도 있고 네네. 물건이 나빠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물건이 나빠서 나오는 경우는 네. 소유자가 돈이 없으면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팔려서 못 판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처분하러 나왔구나 경매. 그러니까 나는 팔고 싶은데 안 팔려. 그거 기획부동산 토지 같은 거. 네네. 나는 팔고 싶은데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재산이 있으니까 압류가 돼서 나오는 네네네.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좀 나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 물건이 한 물건이 네. 전소유자도 낙찰 받아서 했는데 네. 몇 년 있다 또 나왔어.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벼락을 한 번 정도는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같은 사람이 두 번 맞으면 네. 조금 나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 물건을 좀 한 번 더 네.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 나왔는데도 네. 그냥 어떻게 우연히 그런 경우도 제가 보기는 했어요. 근데 왜 같은 물건이 여러 번 나왔을까? 이 전소유자도 낙찰받아서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됐나? 매도하려고 그랬는데 안 팔리고 임대를 잘 올라 그랬는데 안 됐나?
뭐 이런 검토를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뭐 원수에게나 권하는 부동산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경매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매를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전국에 뿌릴 수 있는 부동산 광고로 인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다 검색이 되니까. 상당히 수준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2015년도부터 이제 안 팔리는 물건 하나 있었거든요. 무피였어요. 그냥 네. 건물만 가져가라. 심지어는 현금을 준다였어요. 근데 그게 몇 년째 안 팔리다가 경매에 결국 나왔더라고요. 작년인가에. 그게 그 매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됐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경매가 진짜 광고 효과 있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긴 받았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채권으로 있는 경매는 네.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개인 채권으로 있으면 조금 한 번 더 네. 검토를 해봐라. 그런 패턴은 뭐냐면 네. 이제 경매 근저당을 걸어요. 네, 근저당 네. 친구야 나에게 근저당을 걸어주겠니? 계속 근저당 걸고 3개월 있다가 경매로 넘겨요. 이런 경우는 100%예요. 뭐 그래도 좋은 물건일 수도 있는데 네. 경매에는 워낙 그 초보 이제 보는 눈 그쵸. 없는 분들이 예. 이제 많이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까 누군가는 낙찰을 그쵸. 한 명만 받으면 돼요. 그쵸, 예.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취하를 그쵸. 시키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어 꽤 많이 하시네요. 네. 그런 작업까지. 네. 그 수호 씨 말한 경매 물건 중에서 이제 그 경매 하시는 분마다 이제 보는 물건의 종류도 다르고. 기준, 그러니까 필터링이라고 하죠. 다 네. 다르잖아요. 작가님은 이제 가장 효율적인 네 가지 기준을 책에서 제시해 주셨는데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경매 물건 좀 걸러내시나요? 검색을 할 때 네. 그냥 경매 검색 뭐 서울 이렇게 하면 진짜 몇만 개가 뜨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네. 일단은 처음에는 내 종잣돈에 맞춰서 네, 네. 내가 5천만 원인데 100억짜리까지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돈의 한 10배 정도까지 네. 이제 바운더리를 네. 해가지고 검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너무 나쁜 것도 걸러내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계속 좁혀나가는 거예요. 내가 네. 만약에 집 들어가서 살 집 네. 아니면 임대를 줄 집이다 그러면은 네. 집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9평 이상은 돼야 되지 그쵸? 않을까 네, 10평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10평 이상이면서 네. 내 돈의 이제 10배 정도까지 안에서 이제 뭐 서울이면 서울 지역 이렇게 어떤 금액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살 게 아니다 그러면 꼭 어디여야 되진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냥 내 돈에 맞춰서 내 이제 해가지고 물건 내가 주택이면 네. 주택 뭐 뭐면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역세권 검색 기능이 있어요. 경매 사이트에는. 오, 경매에서 몇 호선, 내가 몇 호선 라인이 되게 좋다. 그럼 몇 호선 라인에 몇백 미터까지 들어가는 경매 물건을 다 뜨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경매 물건 검색을 효율적으로 못하면은 네. 경매 물건 고르는 게 너무 어렵고 결국 입찰을 못하게 됩니다. 아니, 그 이제 경매 이제 필터를 워낙 자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되게 그런 현상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차에서는 보통 유찰이 다 되니까 네네. 2차부터 보시는 분도 많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네. 첫 번째 기일에 네. 이제 시세보다 낮게 감정이 된 경우에 네. 그렇게 감정하시는 분들이 안 보기 때문에 낙찰 싸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렇죠. 기회가 네. 첫 번째 기일에 낙찰을 받았으면 더 잘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네네. 2억짜리 주택이 나왔는데 네. 그거 시세가 10억이거든요. 네. 감정이 2억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감정평가 기법에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래 사례를 네. 비교하거나 이제 감정평가를 할 때 이제 뭐 재료 원가를 가지고 하는 거 수익률 하나 이게 다 아닌 거예요. 주택이라 네. 그 10평짜리 단독주택이요. 네. 그러니까 비교 사례도 없고 뭐 원가로 그쵸? 했어. 근데 그건 네. 재개발 구역이거든요. 그쵸. 그럼 재개발 구역의 프리미엄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 프리미엄을 감정을 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감정평가사님들은 관리 처분인가 정도는 돼야 프리미엄을 감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아직 관처가 안 났기 때문에 네.
그냥 2억짜리 오래된 주택이요. 그러면은 1회 유찰로 하면은 그걸 그런 걸 다 떠내려 보내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평가 기법 자체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1회 유찰 이렇게 하시면은 물건을 좀 상당히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평가된 신권 유찰하는 게 또 하나의 기법이요. 입찰을 많이 놓쳐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보면은 뭐 3차까지 유찰됐다가 2차 가격보다 더 높게 낮춰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적당할 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몇 회 유찰된 거 이상만 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세보다 간평이 낮은 거를 신권에 들어가는 게 또 하나의 그 방법이에요. 재매각 물건은 왜 재매각되는 거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누군가가 한번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을 하면 그 보증금을 그 전에 낙찰받은 사람이 뺏긴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나와요. 그럼 보증금이 20%가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왜 이거를 미납을 했지? 되게 찝찝해요. 근데 아무 이상 없이 그런 경우도 있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 권리 분석을 잘못했을 경우도 있고 이제 아무 이상 없는 경우는 뭐냐면 이제 대출 경매는 90% 나온 거 아니었어? 그렇죠. 잘못 계산한 거죠. 나오는 경우. 그다음에 그날 여러 개 입찰한 거예요. 그래서 어휴 나 이렇게 낙찰 여러 개 될지 몰랐는데 낙찰이 여러 개 돼서 몇 개를 버리는 경우도 제가 봤고 그다음에 낙찰 받고 나니까 이제 두려워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재매각 물건일 때 사람들이 뭔가 두려웠거든요. 무섭죠. 무서워요. 왜 이 사람이 왜 돈을 버렸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싸게 받을 수 있다. 재매각 물건에서 어이없이 낙찰되는 사례도 책에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어요. 이게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 없겠네요. 이게. 근데 한 번 더 볼 필요는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자기 보증금을 지키면서 보냈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유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 비율이 얼마나 돼요? 그냥 대부분 문제가 없는데 그런 건가요? 한 반반 정도. 반반 정도. 그럼 꼼꼼히 살펴보긴 해야겠네요. 일단. 봐야 되긴 해요. 그 경매의 가장 큰 로망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투자금 0원으로 무피 경매. 맞아요. 내 돈을 하나도 안 드린다거나 아니면 바로 회수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 대체 어떤 물건들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말씀을 좋을 것 같아요. 무피로 하는 방법이 옛날에 했던 방법들이요. 대대로 했던 방법인데 뭐냐면은 전세가 이하의 낙찰 받아서 전세로 세팅하는 방법. 그다음 두 번째는 훌 대출 받아서 그 내 돈이 들어간 만큼의 보증금을 받아서 월세를 받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내고 전세를 약간 남겨놓은 상태에서 후순위 전세를 맞추는 방법. 이건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 투자금이 있기는 해야 되는데 잠깐은 쓸 수 있는 존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다 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그 리뷰에 그 선대출 후전세 같은 경우에 요즘에 금리가 올랐는데 유용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내가 알고 안 하는 거랑 몰라서 못 하는 거는 다르죠. 많이 달라요. 저는 그렇게 해서 풀피 8,000까지도 만들어 봤어요. 진짜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모르는 사람이 딱 보면은 이거 한번 해서 계속 하고 돈 버는 거니까 N번 반복하면 계속 무엇을 반복하면 부자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잘못된 점은 뭔가요? 그게 이제 무피로 세팅을 만약에 풀 대출 받아서 월세를 세팅했다 그러면은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전세가 이하의 낙찰 받아서 전세를 놨다 그러면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내려갔을 경우에 내가 돈을 보태서 전세 임차인을 줘야 될 수 있다. 아니면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만약에 팔아. 파는데 전세가 너무 높으면 양도세. 양도세가 없을 수 있어. 내가 그 돈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1억 5천에 낙찰받아서 2억에 전세 났어요. 그 2억 1, 2천에 팔려고 그래. 그 양도세 그 나머지에 대해서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면. 또 그런 경우가 있네요. 비과세가 아니면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자, 어떤 것을 레버리지 한다는 거는 손실도 레버리지로 와요. 수익도 레버리지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무피 이런 거는 되게 방법을 내가 사용하면 좋은데 양도세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전세를 너무 높이 받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매매가가 이제 2억 5천인데 전세 2억 5천에 받았어. 네. 그러면은 내가 2억에 받았는데 2억에 낙찰받았는데 전세가 2억 5천이에요. 매매가 2억 5천이야. 그러면 2억 5천에 팔 수 있잖아요. 네네. 팔 수가 있는데 이제 양도세가 없네. 못 파네요, 그럼. 그거 이제 2억 5천에 받아서 풀피 5천 만들고 그걸 딴 걸 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여러 개면은 이제 머리가 많이 아파. 그런 문제가 진짜 있구나. 와. 네, 양도세. 저는 그거를 막닥뜨려 봤기 때문에. 오, 예. 와, 올랐는데 내가 그 돈을 마련하지 않으니까 양도세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네. 네. 이거. 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까지 고려를 해서 네. 그 전세를 너무 그렇게 풀로 받지 않고 내가 네. 팔았을 때 양도세를 내면 그래도 털 수 있는 정도까지만 세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작가님 이제 지금까지 뭐 진짜 수만 건, 수십만 건의 물건을 쭉 계속 봐오신 네. 거잖아요. 어떤 물건에 가치 있는 물건을 생각하세요? 저는 저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게 가장 가치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거고요. 네네. 물건이 되게 많은데 네. 내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이 가장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남이 돈 버는 거 무슨 그렇죠 의미 없죠. 의미 없어요. 네. 의미 없고 현저하게 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물건이 따로 있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그 물건 나쁘고 초라하고 뭐 별 볼 일 없고 에이 뭐 그거 그 뭐 동네 나빠. 네네네.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물건일 수 있어요. 저희 그 수화생분이 네. 임대주택 사시는데 네. 임대주택에 살다 보니까 소득이 많아지면 나가야 된대요. 네. 그게 돈을 마음대로 벌 수가 없대요. 네. 그거에 맞춰서 벌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위에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딸이 네. 집에 오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집도 가족들이 다 집에 있고 우리도 가족들이 그쵸. 다 집에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해서 방을 얻어서 나가 있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면 딸이랑 같이 사는 집을 마련하는 거였어요. 근데 윗집에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서로 이사갈 형편은 아니지 않냐고 그냥 살자. 조용히 살자. 참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왜 이사갈 형편이 아니지? 나는 이사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종자 또 5천만 원으로 이제 막 집을 알아보시는데 네. 원리금을 내면서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전세를 일부 주고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사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복층 빌라를 낙찰 받으셨어요. 오, 네, 네. 복층인데 문이 따로 있어요. 네. 보통은 문이 하나거든요. 복층인데 4층이랑 5층이 현관이 따로 있고 야. 이 복층이 그렇게 낮지가 않은 거예요. 그 밑에는 84제곱미터 딱 아파트 크기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2억 4천에 낙찰 받으셨어요. 네. 5천만 원으로 잔금을 내셨고 야. 4층만 전세를 줬을 때 2억 4천, 5천이래요. 그래서 이분 소원이 뭐냐면 5천만 원으로 층간소음 없고 네. 내가 이자 내지 않으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2억 4천에 낙찰 받아서 이 4층이랑 5층을 막았어요. 아, 네. 막아서 4층에는 2억 4천 전세 주고 본인은 5층에서 사시면서 그 무피죠. 네. 무피고 이제 5천만 원이 회수가 되면 그걸로 다시 경매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저 행복사 TV에 그분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네. 갔었어요. 그래서 그 물건 가보면 위치가 좋지 않고 아파트도 아닙니다. 근데 네. 매매가가 4억이래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가치 있는 거죠. 가치라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집은 나한테 소구중한 보금자리이자 또 2년 살고 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네네. 5천만 원으로 무피 투자하다가 4억에 팔았다. 네. 비과세 본인이 사실 거니까. 그럼 종잣돈이 이거 한 개로 2억이 돼요. 이분은 5시간씩 검색하셨대요. 왜냐면 나는 딸이랑 꼭 살아야 되니까. 아, 진짜 그런 간절함이 삶을 바꾸는 것 같아요. 정말.
그거는 네. 엄마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고 유튜브에는 자세히는 이제 주소나 이런 거는 네. 좀 가려달라고 하셔서 어딘지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네. 이분한테는 그 집이 너무 소중한 집인 그쵸. 거예요. 가치 있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수익을 갖다줄 수 있는 거는 그 모습이 아주 허름해도 보잘것없어도 다 가치가 있습니다. 작가님은 특별히 뭐 선호하는 물건의 형태가 있나요? 주택이나 빌라나 뭐 아파트나 뭐. 지금은 네. 저는 이제 아파트 입찰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상가나 뭐 토지 같은 거 좀 네. 보고 있는데 네. 그 최근에 네. 제가 폐찰한 상가가 있어요. 네네. 네. 폐찰했는데 네네. 그게 그 불당동의 코너에 있어요. 코너에 있는데. 다 공실이에요. 네네. 어머나 자리가 얼마나 나쁜 공실이야. 네. 이렇게 됐는데 이 공실인 이유가 네. 저는 이제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 아파트 단지에서 걸로 네네. 가는 횡단보도가 없어. 네. 근데 이게 차선이 그 8차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네네. 아. 그러니까 그냥 보면 코너 자리인데 내가 보기에는 앞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공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조사를 갔는데 네. 아, 공인중개사에서 거기 횡단보도 생긴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네. 그런 거 좋아요. 뭐냐면 지금은 안 보이는데 네. 앞으로 좋아질 거. 야. 그게 그래서 제가 그 입찰했는데 폐찰했거든요. 네. 네. 제가 그 5억 5천 정도 입찰했는데 네. 그거 똑같은 층이 5층에 네. 5억 1천에 낙찰이 됐었어요. 아, 작년에. 네. 근데 저는 5억 1천 했으면 5억 5천 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네. 5억 7천에 낙찰 받았어요. 아. 그래서 폐찰을 했는데 네. 지금 그 물건이 네. 2층이 나와 있어요. 2층이 오. 8억에 나와 있어요. 야, 많이 올랐네요. 2층이니까. 아, 2층에 또 올라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밑에 댓글 보면 네. 제가 폐찰한 거 다 올렸거든요. 네네네. 그 말을 믿냐고. 부동산에서 한 말을 믿냐고. 저는 이제 그 말을 기반으로 조사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충분히 물건을 봤는데, 이 정도 컨디션에 이 물건이면 횡단보도가 없어도 나쁘지 않다. 근데 횡단보도 생기면 내가 수익을 많이 그쵸. 보겠구나. 네. 저는 좀 욕심을 많이 한 7억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 가치가. 그래서 폐찰했는데 네. 그 밑에 그 말을 믿냐. 거기 나쁘다. 물건 나쁘다.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북토크 하면서 네. 천안 사시는 분이 네. 그 얘기를 해주는 거. 거기 선생님 횡단보도 생겼어요. 폐찰한 게 4월이었거든요. 네네네. 횡단보도가 생긴 거예요. 거기 생겼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지나다니는 사진을 나한테 보내주고. 야, 저는 네. 뻔히 보이는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주택을 들어갈 때도 그냥 깔끔한 건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아. 뭔가 꼬여있는 것만 들어갔어요. 근데 꼭 그래서만 돈을 버는 건 아닌데 네네네. 좀 한 건을 하더라도 수익을 좀 크게 보고 싶다 보니까 그냥 봤을 때는 다공실의 길도 나쁜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앞으로는 수요가 찰 것이고 그쵸? 횡단보도가 생길 것이다. 횡단보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 포인트 제가 많이 그 확인을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생긴 거지. 그러면 어때요? 가치가 올라가겠죠.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막 동물병원 들어간다고 네네. 이제 막 플랜카드 붙어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이제 겨울이 될 거를 보고 네. 겨울에서 봄이 될 거를 보잖아요. 네네. 지금 춥지만 네. 앞으로 계절이 바뀌면 이렇게 될 것이다. 좀 저는 한 번에 보이지 않는 물건을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인장 네. 인장 갈 때 이제 보통 뭐 주변 공인중개사무소 들어가가지고 뭐 시세 물어보고 네, 맞아요. 뭐 쓱 둘러봐서 뭐 좋은 거 뭐 이 정도 보고 하잖아요. 네네. 작가님 어떤 거를 주로 인장 때 좀 포인트로 두세요? 저는 네. 이제 가면 수강생들이 물어보는 게 네. 일반인들이 경매 나왔다고 가야 돼요, 그냥. 네, 그렇죠. 그런 거 많이 하죠. 사는 것처럼 해서 네. 가고 그러냐. 그럼 제가 딱 얼굴 보고 얘기해요. 네.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뭐 얼굴 보면 거짓말 못하게 생겼어. 근데 네. 그 나 경매 때문에 왔는데 네. 이걸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막 눈동자도 흔들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경매 때문에 왔는데 시세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이 사람 손님이 아니죠.
정보를 얻으러 온 사람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여기 투자에 되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경매도 하나 나온 게 있던데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경매 컨설팅도 하시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보다 더 좋은 컨디션이 있습니까? 그래서 들어갈 때 내가 경매로 조사를 이 말에 여기로 오긴 했지만 경매보다 더 좋은 컨디션이 있으면 매매로 살 수도 있다. 야, 예.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야 네. 눈동자가 안 흔들려요. 그리고 실제로 더 좋은 거 있으면 살 수도 있잖아요.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짓말 못하는데 계속 거짓말하면 중개사님들이 다 알아요. 저도 이제 중개사님 인터뷰 해보면 물어봤거든요. 제가 다 안다고. 아, 보여. 예. 다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보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괘씸해요. 예, 그러니까 괘씸해서 가짜 정보 알려주고 한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는 네. 이제 뭐 경매를 수익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제 아 경매 뭐 배우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인이라면 반드시 등기부와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그렇고 네. 법은 평등한데 무지한 네. 것에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공부를 해보시고 공부한다고 뭐 큰일이 벌어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수익을 보는 건 그 다음 일이고 성인이라면 일반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등기나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자기와 자기 가족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무주택자가 경매로 낙찰을 받기가 아주 수월한 시장입니다. 내가 얼마에 살려고 했는데 얼마로 올라서 못 샀다. 네. 그래서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네. 속상해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 옛날에 오르기 전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약자를 이렇게 통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것 때문에 마음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경매는 꼭 그런 물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임차인이 돈을 받고 싶은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서 경매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끼리 다툼이 있는데 협의가 안 돼서 경매로 매각하는 물건도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레임이나 이 선입견을 가지고 보시지 말고요. 한번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해보고 할지 투자를 할지 말지 그 다음에 선택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